민민민호 먹방 일화 족발입니다. 요즘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치트키 쓸게요. 평소에 먹방이라도 안 하면 밥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먹방 그냥 해보려고요. 제 소개를 먼저 하죠. 김민우입니다. 25살입니다. 95년생입니다. 호수했습니다. 이제 됐죠? 먹을게요. 첫 번째 메뉴는 족발이에요. 소짜인데 왜 이렇게 많죠? 참고로 55kg예요. 제가 음식을 잘 몰라서 일단 말랑쌀부터 먹을게요. 먹방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양팥 장아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싸서 먹어볼게요. 이게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불안해요. 제가 음식에 조예가 없어서. 뭐야 이거. 그냥 다 같이 먹으면 어차피 장에서 섞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엔 퍽퍽 쌀 올려볼게요. 족발 광고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거 맞죠? 원래 복스러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논란이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 간질거려요. 죄송해요. 쫄깃쫄깃해요. 퍽퍽살도 같이 데코레이팅을 하니까 맛있어요. 그 다음엔 막국수 찢어볼게요. 소스가 상큼해요. 욕망의 항아리라고요? 댓글 예상해버렸지? 막국수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편집자 형이 그냥 손으로 쳐먹으래요. 지금 어깨 아파서 50겹 울 것 같아요. 1시간 기다렸다 먹었더니 국수가 얼어있어요. 제가 잘 쪼물딱 거려볼게요. 그냥 재미없으면 말해주세요. 2화 안 할 테니까 1화에서 방송할게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조회수가 요즘 안 나와서 멘탈이 나갔어요. 자, 먹어볼게요. Mark my room and the building. 이게 냉모밀인가요? 아 막국수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모밀로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원래 가만히 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먹고 오히려 살이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아주 행복감에 해줘요. 여러분들 혼자 그냥 집에서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했을 때 저처럼 해봐요. 미안해요. 재미없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재밌나요?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콘티는 처음이에요. 마쿠스는 말하다가 다 플렉스 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먹은 적이 없어요. 고추 먹어볼게요. 좀 작네요. 고추를 매운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있을까? 이번 학점은 어떻게 될까? 진짜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왜 우냐? 고추 먹고 매운데 콜라 먹었어요. 매울 때 원래 탄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편집장이 이게 방송감이 있어요. 콜라 먹으라고 했거든요. 요즘 제가 많이 힘든데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화해도 될 거. 저는 진짜 재밌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몇 분 됐어요? 15분까지. 얼른 먹을게요, 여러분들. 웬만한 거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백김치 플렉스. 양반장아찌 플렉스. 이거 유행어 됐으면 좋겠어요. 퍽퍽살 플렉스. 개퍽퍽해요. 진짜 퍽퍽해요. 왼쪽 잇몸. 이거 여러분 이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맛있다고 최면을 거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 가자리 플렉스. 말랑살 플렉스. 부추 렛츠 겟 잇. 생마늘, 생마늘, 플렉스. 마다다라라. 왜 나는 족발 만나서 왜 나를 행복하게 해. 그거 알아요? 아직 꽤 많이 남았어. 분명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제 배불러요. 먹방 유튜버분들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다 먹죠? 끝나고 어차피 편집장이 다 먹을 거예요. 저보다 한 30kg 더 쪘어요. 20kg, 20kg. 요즘 살 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먹고 비만 탈 줄 아세요? 아, 깻잎! 깻잎이 깻잎. 더블 깻잎. 더블 깻잎 패티 인 더 빌딩. 뭔가 이렇게 먹는 게 좀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워낙 편식이 심해서 요렇게라도 골고루 부슈, 에르겐립, 에르빵, 말랑살, 플렉스. 맛있어요. 여러분, 촬영 시간이 이제 15분이 다 됐어요. 잘 보셨죠? 막 해봤는데 이건 이제 녹화 끝내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컨텐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재미없으면 솔직히 말해줘요. 그냥 접으면 돼요. 만약에 재밌으면 이화에 어떤 메뉴 플렉스 했으면 좋은지 댓글로 남겨줘요. Like Mallow in the building. 끝나고 먹을게요. 진짜 끝나고